요이 땅! 네, 안녕하세요. 보는 재미 즐거움이 있는 진천 알림이 제임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진천 종합체육관에서요, 제63회 충북 도민 체육대회가 펼쳐집니다. 아, 놀라워라, 어메이징 진천. 네, 우리 철인 군수, 철도와 인구를 중과시킨 철인 군수 송기숙 군수님께서 들어서고 진천 발전이 놀랍죠. 네, 여러분 그날 오시면요, 하늘에서는 블랙이글스가 아우 하늘을 날며 축하해주고요. 그리고 해병대 군악대, 네, 그리고 아모리 파티의 김혜현, 또 아이돌 그룹, 아우 뭐 그냥 그날 아주 그냥 오시면 이만 아우 말이 필요 없어.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 모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존경하는 165만 충북 도민 여러분, 5월 9일서부터 11일까지 63위 충북 도민체전이 생거진천에서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진천은 과거와는 완전히 판이 베낀 충북 도민체전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천군체육회 김명식 회장입니다. 아, 우리 진천군체육회는 오는 5월 9일부터 열리는 제63회 충북도민체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대회는요, 매우 의미가 큰데요. 우리 진천군에서 무려 17년 만에 열리는 도민체육대회입니다. 아, 저희 진천군 1천 공직자들, 그리고 우리 진천군의 1만 명의 체육인들, 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진천군의 9만 군민 모두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똘똘 뭉쳐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5월 9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식에 앞서서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열립니다. 에어쇼를 시작으로 또 국가대표 선수들의 팬사인회가 있고요, 대미를 장식하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까지 아주 다채롭고 알찬 개막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진천을 꼭 찾으셔서 5월 9일 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에서는 17년 만에 제63회 충북 도민체전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생거진천 화랑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진천에 참여하시는 도내 모든 선수와 임원 여러분들, 진천은 예로부터 김희신 장군의 화랑정신과 이상설 선생의 독립정신이 깃든 곳입니다.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진천의 이런 정신,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에서 펼쳐지는 생거진천, 네, 제63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네,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과 손에 손잡고 오셔서 우리 진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상 제63회
충북 도민체육대회 진천 알림이 제임스였습니다. 아리오!